자, risk 명사로 쓰였네. 위험이란 뜻입니다. 위험이라는 것은 arise 발생하는구나. 종종 발생하는구나. 뭐로부터 발생하냐? 이걸로부터. 불확실성으로부터 발생하는구나. 무엇에 대한 불확실성이냐? 자, 뭐만은 방법. How to 뭐만은 방법. 이런 얘기죠. 접근하는 방법, 접근하다. 문제나 상황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한 거구나. 한마디로 불확실하면 발생한대. 한 가지 방법. 뭐뭐 하는 방법. 방법. avoid, 회피하는 거다. 회피하는 방법. such. 그러한. 위험을 해체하는 방법은 뭐냐? 계약을 하십시오. 컨트랙트. 계약을 하세요. 누구와 계약하냐? 이 당사자, 파리, 당사자랑 계약하십시오. 야, 이 당사자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은 이제 경험을 한 사람이죠. is experienced and knows how to do it. 가르치겠습니다. 경험한 경험을 했던 사람, 네, 그리고 아는 사람. 야, 동사가 두개 나왔네. 자, 이 사람은 경험을 했어. 그리고 알아. 어떻게 그것을 하는지 알아. 이는 여기서 리스크, 그러한 리스크, 그러한 위험을 두 처리해 봤던. 그죠?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는 사람. 이거 뭐 두는 처리하다 정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랑 계약을 하세요. 내가 하지 말고 아는 사람한테 맡기란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위험을 경험하고 처리하는 거, 처리 방법 아는 사람. 이 사람한테 일을 맡겨. 이거 맡겨. 이 얘기네. 그죠? 이 위험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거네. 그죠? 사람에게 일 맡겨. 이 얘기야. 그럼 위험 회피할 수 있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투, 목적입니다. 목적. 하기 위해서. 최소화시키다. 재정적, 금융의, 뭐 이런 얘기죠. financial. 위험이 있는데, associate with 뭐뭐와 결합된 거야. 뭐뭐와 결합된다면은 자본, 용, 도구입니다, 도구. 그리고 장비. 자, 뭘 위한 생산. 생산용 장비와 도구에 들어가는 자본 비용이 있어. 근데 이 생산을 하는데 어떻게 생산하는가 하면은 크게, 그리고 답한 시스템. 아, 그죠. 크게 많이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와 도구가 있어. 그걸 사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복잡한 시스템도 있어요. 그리고 manufacturer. 여기 뭐지? 자, 복잡한 시스템도 필요해. 그 다음에 그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장비와 도구 같은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자본 비용이 들어. 그러면 이게 재정적 위험이 올 수가 있어. 그거를 최소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적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제조자 만드는 사람은요 하청 계약을 하는 거야. 서브 컨트랙트. 하청 계약을 할지도 몰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계약하다는 말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잖아. 계약을 하는 거. 계약하다. 예? 유식한 말로 하도급 계약하다는 뜻인데. 생산하는 것을 계약을 하는데 무엇에? 그 시스템의 주요한 요소들. 구성 요소가 있을 거야. 이것을 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투 서플라이어스 누구와 계약을 하는 거냐면 공급자와 계약하는 거야. 이 공급자는 familiar with 뭐뭐에 익숙한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익숙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익숙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익숙한 거. 익숙하다는 것인지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 경험이 있는 거죠. 경험 있는 사람이죠. 이러한 요소에 익숙한 공급자와 하청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말이야. 그앞 내용이죠. 하청 계약 맺는 거죠. 하청 계약 맺는 거. 하청 계약 맺기가 relieve, 경감시키는 거야. 경감시키다. 감소시켜준다는 뜻이야. 매뉴팩처러한테 이거를 경감시켜주는 거야. A에게 B를 경감시켜주는 거야. A한테 B를 덜어주는 거야. 부담을. A한테 B라는 부담을 덜어주는 거야. 제조업자한테 이걸 덜어주는 거야. 제조업자한테 재정적 위험을 줄여주는 거야. 어떤 재정적 위험? 관련된 재정적 위협. 도구와 장비. 무슨 장비? 요거 생산하는 거죠. 이러한 요소들을 여기서 부품이라고 보면 좋겠죠. 요소, 요 성분들을 생산하기 위한 장비. 그러나 말이야. 자, 이전. 한 종류의 위험. 자, 그 위험이 있는데, 위험, 한 종류의, 자, 한 종류의 위험이 있는데, 한 종류의 위험을 이전시킨다는 것이, 종종 의미하게 되는 거야.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이어받는 거야. 또 다른 종류, 또 다른 종류의 위험을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승계받는 거야. 승계, 넘겨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점도 있는 거야. 단점이 있네.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있네. 예를 들어볼게. 단점을 예를 들어볼게. 하도급 계약한다는 것이죠. 하도급 계약하는 거죠. Work for components 되겠습니다. 자, 이게 동명사 주어네. 하도급 계약을 해주는 거야. 일에 대해서 무엇에 대한 일이죠? 부품을 위한 일거리를 하청을 준다는 것은 부품을 위한 일거리를 하청 준다는 것은 이렇게 놓는 거야. 이 제조업자를 어디에 놓아두게 되냐면 위치, 포지션, 위치에 놓게 되는 거야. 어느 위치냐면 이거 오브 동격이네. relying on 어디에 대해 의존하는 거야. 외부자. 하청업자죠. 외부자에게 의존하게 만들게 되는 거야. 그것은 증가시키는 거야. 그럼 이 위치는 이제 선행사가 이제 이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선행사입니다. 그것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야. 위험은 위험인데,
요거랑 관련된 위험이야. 뭐랑 관련되는 거냐면은 품질. 품질의 관리, 통제, 그 다음에 스케줄, 이게 스케줄링, 계획 같은 거 관리해주는 거, 일정 관리해주는 거, 그리고 어떤 그 엔드 아이템 시스템. 이거 뭐냐면은 이게 엔드 아이템이 뭐냐면 물건은 물건인데 끝나는 물건. 그래서 이게 완제품. 완제품 시스템. 에 대한 성능 같은 거 어쨌건 문제가 있을 수 있대. 그러나 이러한 위험이라는 것은 종종 감소될 수 있어요. 수동태네 감소되다. 자, 뭘 통하여 아주 세심한 케어포 관리를 통해서 뭐를 관리하는 거야? 그 공급자들을 세심하게 관리해서 또 줄일 수가 있답니다. 짜란, 그래서 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